레인저 바이크 조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오늘은 이 BMW의 R18 스탠다드와 그리고 R18 백업 이 두 가지 모델을 타보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18 2박 3일 잘 탔는데 세 개 다 타보셨잖아요. R18 스탠다드, TC 백어. 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스탠다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요? 백어, TC 이 두 가지 모델은 제 기준에서는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원래 성향이 작고 컴팩트하고 짱짱한 바이크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기본적으로 크루저 바이크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부담이었고 근데 그 셋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확실히 스탠다드 모델, 스탠다드가 저한테는 제일 좋았습니다. 저도 잠깐 타봤는데 제일 가볍고 약간 쉽게 네.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첫날 제가 백어를 탔었는데 네. 백어는 앞에 그 스크린부터 해가지고 카울이 좀 큰 게 달려 있고 아, 그쵸, 네. 뒤쪽에는 그 양쪽에 사이드 케이스가 또 달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동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익숙치 않은 스타일의 마이크인데다가 그게 앞뒤로 무거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웠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스탠다드 모델을 타보니까 확실히 앞부분도 가볍고 뒷부분도 가볍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이미 적응이 약간 돼 있는 상태에서 앞뒤가 가벼운 바이크를 타니까 오 이거 내 거네 나는 스탠다드가 딱 좋네 일단 그런 운동 성능에서 훨씬 저한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고 대표님은 백어 어떠셨어요? 저도 세 개 다 타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백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스탠다드가 확실히 가볍고 조금 이제 부담 없이 움직이기도 좋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너무 오리지널 그 클래식한 크루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편의 장비나 수납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백어를 타보고 TC를 타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큰 화면의 TFT LCD 계기판이나 하드케이스랑 그 하드케이스랑 이제 뒷면에서 딱 이어지는 그 곡선 백어가 원래 그 매력 때문에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백어가 R18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TC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탑박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높은데 크게 있으니까 저속에서 움직일 때 막 휘청휘청해가지고 420kg 가까이 되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나마 백어는 300kg대니까 움직이기 그쵸. 좀 편했었고 백어가 한 370, 스탠다드 모델이 320kg 정도 그쵸, 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어퍼카울이 그렇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제 워낙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원형 헤드라이트와 그 저 완전 거기 꽂혀 있잖아요. 네, 그거 좋아하시니까 네. 저는 바이크 고를 때 네. 계기판이 원형이냐 계기판의 타코메터가 바늘로 움직이느냐 그쵸 그 감성이 네, 있죠. 원형 헤드라이트에 원형 계기판이어야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사람인데 그쵸. R18 스탠다드 모델이 딱 그런 느낌이고 제가 R18에서 묵직한 느낌 두툼한 느낌의 그 포크가 전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중하죠. 네, 근데 그게 백어나 TC는 카울의 시선이 가면서 포크의 시선이 조금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 모델이 제 기준에서는 편의사항이 있고 없고 저 어차피 편할 거면 오토바이 안 타거든요. 편할 거면 차 자동차를... 타야 된다는 사람이라서 바이크를 탄다는 건 저한테 있어서는 좀 즐거움인데 그 다음에 감성인데 그 감성을 채워주는 게 저한테는 스탠다드였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물론 좋죠. 접근하기도 좋고 스탠다드 너무 좋았어요. 네. 성능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성능이요? 일단은 뭐 장르가 크루즈죠. 독일에서 만들었으니까 에르만 크루즈라고 해야 되나? 젊은이 크루즈라 해야 되나? 어쨌든 정통 크루즈인데 크루즈만의 약간 기계적인 감성이나 진동도 나름 BMW 스타일대로 잘 풀어서 살린 것 같아요. 박스 엔진이잖아요.
살짝 부등간격 느낌으로 둥둥둥둥 튀면서 바이크를 살짝살짝 흔들어주죠. 네, 흔들어주고 신경질적으로 날카롭지도 않고 할리가 보통은 배기음과 진동 때문에 탄다 그러잖아요. 성향 자체는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BMW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크루즈 입문하시거나 좀 괜찮은 크루즈 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R18이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루저들이 사실은 감성 쪽에 치우쳐져 있고 바이크 달리는 성능에는 약간은 뭐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는데 얘는 저속 토크도 좋은 데다가 그냥 제가 비틀면은 뭐 한 160~70까지는 언제든지 네, 쭉 뻗어주니까 1800cc라는 이 대배기량에서 올라오는 이 토크의 힘이 달릴 때 그 맛이 엄청 좋더라고요. 여유가 있잖아요. 네. 배기량이 깡패라는 게 진짜 괜히 있는 얘기야. BMW는 워낙에 기계적인 성능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감성도 유럽 브랜드에다가 뭐 헤리티지도 있으니 두 개를 되게 잘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ABS나 뭐 전자장비, 출력까지도 프레임의 그런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아놔서 감성도 좀 챙기면서 성능까지 챙기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R18 나오고 나서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막 발전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거의 독점 형식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BMW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그 크루저를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시리즈로 자꾸 파생돼서 만들면 할리랑도 좋은 경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력에 스타일.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얘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네. 출력 면에서는 확실히 BMW R18이 다른 바이크들 뭐 스포츠 바이크에 밀리지 않을 만큼 초반 토크부터 해서 중후반에 쭉 밀어주는 느낌까지가 너무 좋았고 네. 사람들이 감성 따진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성능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성능도 같이 챙겨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R18이 되게 좋은 네,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괜찮아요. 네네. 왜냐면 뭐 특히나 국내 기준이면은 어쨌든 R18 스탠다드 가격하고 비슷한 급의 이제 뭐 다른 타사 할리나 인디언 같은 그런 그렇죠.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스탠다드 가격이 뭐 3천만 원 언더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뭐 프로모션 요즘에 막 네. 하면 더 싸게도 할 수 있으니까 클래식 장르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저는 스탠다드 너무 괜찮은 선택이라고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죠 진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오 이거 좀 있어 보인다. 동그란 BMW 마크. 그렇죠. 마크 예, 때문에. 예. 저 3일 타는 동안 관광 오신 분들이 바이크 뭐냐 비싸 보인다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결국 이 바이크 되게 좋아 보이네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 고급 바이크 타는구나 라는 맞아요. 인식도 그건 뭐 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BMW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장점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브레이크 성능은 어떠셨어요? 원래 크루저들은 사실 무겁기도 하고 해서 브레이크 성능 거의 기대를 안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버가 워낙에 두툼하고 약간 클래식하다 보니까 좀 투박하고 힘이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브레이크 담력이 좀 이렇게 세게 잡히진 않아요. 컨트롤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그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두 손가락 말고 내 손가락으로 한꺼번에 잡으면 악력에 힘이 좀 들어가서 약간 브레이킹 담력이나 아니면 제동거리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얘는 확실히 크루저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탔던 바이크들에 비해서는 밀리죠. 약간 밀리는 네, 느낌. 밀리는 느낌. 예,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것도 뭐 한 이틀 타다 보니까 특성이 딱 이해가 되고 적응이 되니까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BMW 브레이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 세워준다라는 신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성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조작이 돼서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BM은 항상 약간씩이라도 한 단계 앞서 나가서 디테일을 살리는 게 잡았다 놨다 계속 그냥 ABS가 터지면 계속 밀리거든요. 쭉 밀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최소화하려고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ABS 작동을 안 하게 해서 빨리 서요. 그래서 알라인티도 그렇고 물론 타이어 특성도 있는데 그 R18도 그렇고 그 브레이크를 나중에 세게 잡아보시면 타이어에서 스키드마크가 끄끄끄 하고 소리가 나는데 ABS를 너무 이렇게 좀 그 보편적으로 넓게 좀 안전빵 위주로 한 그런 바이크들은 잡으면 끽소리 나지도 않은데 드르륵 그냥 잡혀요. 그러면 물론 넘어지거나 불안한 가능성은 조금 없어지기는 할 텐데 그만큼 제동거리가 쭉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BMW의 그런 약간 기계적인 완성도를 좀 올리려는 그런 세밀함이나 그런 그 뭐랄까 장인 정신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BM이랑 혼다를 그런 바이크 완성도 면에서 제일 좋아해요. 코너링은 어떠셨던가요? 코너링이요? 것 같아요? 크루저라서 그것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기대는 안 했는데 일단은 앞에 있는 포크도 크고 바이크 자체가 되게 무겁다 보니까 셀프 스티어 돌아오는 느낌이 되게 느려요. 원래 크루저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게 넓다 보니까 팔 각도에 한계가 오니까 자꾸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좀 카운터를 쓰는 게 좀 낫고 그 이후에 시선만 돌리면 실제로 핸들 자체는 잘 돌아가요. 네. 코너링 전반적인 밸런스는 무난해요. 40kg 정도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박스엔진이 크잖아요. 이게 또 네, 특히나 네, 피스톤이 네. 크니까 퉁퉁퉁 치다 보니까 중심을 붙잡고 바이크가 혼자 흔드는 느낌. 아, 그래서 저속에서는 유턴하거나 좁은 길을 조금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탈 때는 아 쉽지는 않겠구나. 저속 코너링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제 경우에는 바이크 디자인에서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 폭스 엔진 프로 튀어나와 있는 이 엔진 특성 때문에 미들 스텝으로 네, 네. 강제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폭스 엔진에서 이 차체로 연결되는 그 부위하고 제 장딴지가 닿는 부위가 되게 매끈하게 붙더라고요. 그 위에 기름 탱크 쪽에 무릎이 잘 닿게끔 상당히 편안하게 홀딩이 하체 홀딩이 되더라고요. 홀딩이. 그래서 이거는 노렸구나. 이거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각도를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R18은 타보시면 대부분의 체형에서는 리그립이 돼요.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힐그립도 잘 되고 코너링을 하려고 몸을 살짝 뺐을 때에도 반대쪽에 이제 장딴지가 잘 걸리게 설계를 잘 해놔서 아 역시 BM은 기계적으로 완성도가 높군. 기계적인 어떤 성능이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얻어가는 이익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대표님은 타시면서 아쉽다, 불만이다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아쉽다. 대부분 말하는 스텝이죠. 근데 뭐 장단점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빵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박스 엔진의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무게 중심을 아래로 좀 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 관성 같은 거를 잘 재밌게 잡아주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포지션적으로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의 크루저면은 그래도 쩍벌이 가능한 이런 포워드 그렇죠. 스텝이 딱 가서 이렇게 그런 거를 할 수 없이 이게 딱 막혀서 그리고 뭔가 스텝을 나중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엔진 헤드 자체가 가운데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 크게 뭐 이런 지오메트리나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할 거예요. 네. BMW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다음에 신경 써서 개선을 해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탠다드 모델을 탔었는데 네. 스탠다드 모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머플러였어요. 첫날 배거 타고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아 이런 맛에 할리 타나 막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기음이 좋았는데 스탠다드 모델은 되게 예쁜 그 피스테일 머플러를 달고 있는데 배거의 그런 멋진 사운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봐도 나오는 배기구가 완전 어떻게 짜부라트린 것 같죠. 이렇게 짝하고 그렇죠. 짜부라트려 나가지고 제가 스탠다드를 산다 그러면 네. 배기 튜닝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달리는데 특히나 감성으로 타는 바이크들은 배기음 무시 못하거든요. 네. 가슴을 울리면서 막 달리는데 아, 그 아드레날린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진짜 저도 동감해요. 약간 좀 심심하고 밋밋한 면이 있어요. 그거 하나 아쉬웠어요. 저는 그거 외에는 와인딩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나이가 되면 이런 장르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크루저 뭐 탈래라고 하면 편하게 도심지 위주까지 갈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랩을 500이나 1100 살 것 같고요. 그거 외에 그냥 진짜 정통 크루저를 하라 그러면은 저는 R18 100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그 기존의 크루저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던 저의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브랜드 그 네임 밸류까지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 잘 타봤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R18을 트림별로 재밌게 잘 타봤는데요. R18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크루즈를 막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브랜드 네임을 좀 따지시는 분들 그리고 기계적 완성도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입니다. 네. 아마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성능도 괜찮은 크루저를 타고 싶다 그러면 R18 쪽일 그렇죠. 거고요 네.
성능보다 감성을 조금 더 챙기겠다. 그러면 뭐 R18보다 또 다른 브랜드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뭐 그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평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아, 후하시네요. 그렇죠. 보통 4.4점 이하였는데 네. 왜냐면 장르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요. 장르 특성. 저는 첫날 탄 걸로만 했으면 아마 2.5 뭐 중간 그렇죠. 정도 점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계속 이거 이상한데 안 맞는다. 네, 저하고 네. 너무 안 맞는 바이크다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3일째 오늘 아침에 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적응되고 나면 와 매력에 푹 빠지는 바이크.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 4.5 줬는데 내가 짱해 주면 아니요 그건 저는 개인이죠. 네. 저는 4.4점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마음에 드는 바이크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일단 R18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리뷰와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게 네. 예, 두 남자의 케미를 좀 살린 영상들을 네.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업로드 속도가 빨라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저 바이크 조윤입니다. 네, 제주도에 왔는데요. 레인저 바이크 네, 잘... R18 TC 다시 말해주시겠습니다.